수아 이웃지수다의 수영입니다. 이웃지수다를 시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한국에서 천년 기념물인 수다를 키워도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댓글들을 보면 개인이 키워도 되나요? 불법이 아닌가요? 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겠다는 분들까지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웃지수달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수달의 돌체라떼를 키우고 있습니다.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달은 유라시아 수달이라는 종인데요. 저희 돌체라떼는 작은 발톱 수달이라는 종으로 원래는 따뜻한 동남아시아에서 사는 종입니다. 즉 돌체라떼는 한국에 자생하는 수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천년 기념물은 아닙니다. 그럼 천년 기념물이 아니니까 개인이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안 된다입니다. 작은 발톱 수달은 천년 기념물이 아니지만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되어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개인이 키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돌체라떼와 같은 작은 발톱 수달을 키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사육 공간과 수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있는 동물원, 수족관, 동물 연구 기관들입니다. 이런 동물 관련 기관에서만 수달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이웃지수달도 한국에서 정식으로 등록한 동물원입니다. 수달을 키우기 위한 사육시설 등록도 물론 완료한 시설입니다. 저희 동물원은 달 누나가 직접 전문 인력으로 이웃지수달을 오픈하기 전 아쿠아리움에서 2년, 동물원에서 2년, 총 4년 동안 수달과 특수동물들을 사육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웃지수달까지 총 경력이 6년차가 되고 있어요. 또 저희가 동물원에서 직접 살면서 24시간 동안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수동물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어서 동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달을 키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달 돌체라떼의 귀여운 영상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관한 여러 영상들도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바! Thank you.